자, 59번. 다음 중에서 EAM, 그죠? External Access Management. 자, 통합인증 및 접근제 관리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통합인증 및 접근제 관리 기술. 자, 1. 인증. 뭐, 인증 및 접근 관리, 접근제어 관리 기술이니까 인증은 기본이겠고, 2. 권한 관리. 당근이겠죠? 자,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 자원 관리입니다. 자원 관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ERP 시스템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통합 인증과 접근제어 관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3A만 우리가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또는 Accounting을 3A라고 그러죠. 당연히 인증과 제어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59번의 정답은 3번. 전혀 관련 없습니다. ERP는. 자, 60번. 다음은 웹 서비스에서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내용을 분석할 때 공격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자, 볼까요? SQL 인젝션을 해놓고, 뭐, read.asp를 불러내기도 하고, 뭐, select, 뭐, 그죠? SQL이니까. 그리고 뭐, from으로 또, 뭐로부터 불러내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SQL에서 select 문을 쓰죠.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로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OLDB가 뭐, 어쩌고저쩌고 됐고요. 그 다음에 에러는 뭐, 8800-40208 뭐, 이렇고. 그 다음에 대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ODBC, SQL 서버가 드라이버가 뭐 어떻게 됐고 SQL 서버 있고 그다음에 신텍스 에러인데 뭐 컨버팅 뭐뭐뭐 있고 엔바차 해놓고 뭐 K 언더바 테스트가 있고 컬럼 오브 데이터 타입 INT가 있고 read.sp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 보셨을 거야. 자 읽어 볼까요? 자 이게 공격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거.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겁니다. 1번. PL 시스템은 MS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거기 MS SQL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나와 있었죠. 2번. 어드민 언더바 로그인에 K 언더바 테스트라는 계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어드민 언더바 로그인 한번 가봅시다. 어드민 언더바 로그인이 어디 있어요? 자, 보면 어드민 언더바 로그인, 어드민 언더바 로그인. 어드민 언더바 로그인 위에 있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근데 뭐 하나 썼어요? 아무것도 없죠. 로그인 네임이. 뭐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K 언더바 테스트가 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게 틀렸네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한번 세 번째 줄 한번 보면 박스에 신텍스 에러 컨버팅 더 n 버처 밸류 해놓고 더블 코트샷하고 K 언더바 테스트? 자, 그런데 신텍스 에러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있었으면 에러가 안 떴겠죠, 또.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read.asp의 id 파라미터가 SQL 인젝션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공격을 했을 거니까. 맨 밑에 read.asp 있었죠? 예, 그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4번. admin underbar login 테이블에 login underbar name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n버처 타입이다. n버처. 그렇죠? n버처 타입은 nvar, char 이렇게 붙어 있죠? 밑에 세 번째 줄에. 그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 자, 그래서 60번은,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로 나오는 이런 문제는 그 안에 내용만 찬찬하게 분석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다 보여주면서 그 설명이 맞나 틀리냐만 볼 수 있으니까. 60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제4과목. 정보보안 일반입니다. 자, 4과목이니까 일단 한번 잠깐. 제 4과목. 정보보안 일반. 일반. 정보보안 일반입니다. 자, 먼저 61번 볼까요? 다음은 보안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커퍼빌리티 리스트는 객체와 권한 연결 리스트 형태로 관리를 한다. 이건 가용성 리스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객체와 연결 리스트 형태로 관리를 하고. 2번.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접근 제어 목록은 주체와 객체 형태를 행렬 단위로. 그렇죠. 그 접근 제어는 행렬 단위로 하죠. 그래. 얘와 매핑이 돼 있을 때, 매칭됐을 때. 또 얘와 이렇게 했을 때 매칭돼 있을 때 차단한다. 또는 허용한다. 이렇게. 형태로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하고 맞습니다. ACL 3번 주체와 객체는 1대 N으로 매핑하여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그죠? 역할 기반 접근 제어입니다. 1대 N, 역할 기반이니까, 그죠? 맞고요. 4번, 접근 제어는 프로토콜 데이터 부분의 접근 제어를 한다. 접근 제어를 할 때는 프로토콜 데이터 부분이 아니라 헤더 부분을 접근 제어합니다. 그 중에서 IP라든가 뭐 포트 이렇게 해서 접근 제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61번에 4번.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프로토콜 데이터 부분이 아니라 헤더 부분을 접근 제어하게 됩니다. 6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2번. 메시지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자의 위협에는 수동적 공격과 능동적 공격이 있는데 다음 중에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거 뭐 이것도 틀린 사람 있을까요? 수동적 공격 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보다는 큰 범주로 하더라고 그랬죠. 스니핑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게 다 수동적 공격이. 나머지는 모조리 싸그리 적극적 공격이 되는 거야. 그 스니핑과 관련되는 거, 패킷 분석과 관련되는 거, 뭐 캡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엿보는 게 빼놓고는 다 적극적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틀린 학생이 없겠죠, 이제는. 자, 1번. 수동적인 공격. 자, 피싱. 맞아요? 피싱이 수동적 공격입니까? 능동적이죠. 돈 빼놓고, 아니면 개인정보 수집하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수동적 공격이겠습니까? 수동적 공격은 어쨌든 스니핑이다. 2번. 수동적 공격. 세션 하이재킹. 완전한 적극적 공격이죠. 3번. 능동적 공격, 메시지 변조, 변조, 위조 다 능동적 공격이죠? 예,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능동적 공격, 스니핑, 스니핑은 수동적, 얘만 수동적이라니까요. 피싱, 세션, 하이재킹, 메시지 변조 다 적극적 공격입니다. 적극적, 능동적 공격. 62번의 정답은 3번. 자, 63번. 다음 중에서 블록 알고리즘 종류와 특징을 옳게 설명한 거, 블록 알고리즘, 자, 1번 아이디어, 그렇죠? 인터내셔널 데이터 인크립션 알고리즘. 유럽에서 9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PGP를 채택하고, 자, 아이디어 하면 PGP 떠올리라고 그랬죠? 떠올릴까요? 8라운드의 알고리즘. 딱 맞죠? 자, 얘가 1번이 정답이네요, 일단. 자, 2번은 뭐가 틀렸나요?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는 미국 연방 표준 알고리즘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DES를 대신할 64비트 암호 알고리즘이다? 여기 틀려요. DES는 64비트지만 AES는 128비트죠. 그게 틀렸네. 3번. CAD는 128비트 암호 알고리즘으로 맞아요. 리스트에서 개발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표준이다. 맞아요. 뭐가 틀려? CAD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미국 리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4번. DES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7년 트리플 DES가 개발되었고 이것은 AES를 대신한 기술이다. 아니. 데스든 트리플 데스든 이 데스를 대신하기 위해서 AES가 나와 있습니다. AES가 개발됐어요. 트리플 데스는 데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97년에 개발돼서 그 데스하면 모두 데스나 트리플 데스를 대표하는 거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AES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데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AES. 6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4번. 일반적인 범용 브라우저들,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크롬,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사파리 많이 쓰죠. 이번에 스마트폰도 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한 전형적인 전자상거래에서 복합적인 문제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기법은 뭐냐. 자, HTML. HTML 안 쓰고 어떻게 왜 이용합니까? 그죠? 서버에 또 스크립트 랭귀지? HTML 이런 것들 자바 이런 거 다 스크립트죠? 안 쓰고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SSL, Secure Socket 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보안. 그죠? 넷스케이프사에서 만드는. 그죠? 안 쓰고 어떻게 돼요? 4번. 동적 세션 키 생성. 아, 동적 키 세션 키 생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적인 걸 쓰죠? 동적. 그때그때마다 변동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기술은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64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65번. 다음 중 커버러스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커버러스 나왔습니다. 중앙 집중형 인증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커버러스 하면 또 막 KDC라든가 다 떠올려야 돼요. 대칭키 암호화. 자, 봅시다. 1번. 커버러스 인증은 MIT에서 개발한 중앙 집중식 인증 시스템이다. 딩동댕. 그죠? 2번. 커버러스 인증은 티켓 서버와 인증 서버가 존재하고 그래요. 존재해요.
티켓을 발급받아 인증 시스템을 인증을 한다. 맞아요. 와, 정확하세요. 이거. 그냥 3번. 커버러스는 대칭키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죠. 커버러스. 좋습니다. 이걸 비대칭키 또는 공개키라고 해서 틀리게 나옵니다. 시험에. 조심하시고. 4번. 커버러스의 인증 과정 중에서 인증 서버는 사용자의 비대칭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한다. 일단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은 대칭 키가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이고. 그럼 공개 키는 어디에 쓴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키 교환이나 이런 쪽에 쓴다고 그랬죠. 키 교환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틀렸죠. 그래서 메시지 암호화는 대칭 키를 쓴다고. 또 커버러스 하면 일단 대칭키 떠올리세요. 자, 6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박스 보세요. IP 계층에서 패키지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ITF에서 국제표준 기구죠? 그죠? 뭐, International Engineering Task Force예요. 그래서 단체 표준입니다. IP 계층의 패킷에 대한 보안? 뭐 있어요? IPsec이지 뭐. 야, 진짜 쉬운 거 하나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머리가 맑아졌을 것 같아요. 막, 오랜만에 쉬운 거 하나 나와가지고. 자, 1번 보면 SSL, 레스케이프 사에서 만들었고, 응용계층이고, 사계층부터 응용계층까지 수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세션 계층과 관련이 또 밀접하고. 2번, 셋은 비자카드사나 마스카드 사에서 했고,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한다는 프로토콜. 4번, SHTTP도 마찬가지로. HTTP의 보안성을 강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 66번에 3번은. 아, 정답은 3번입니다. IPsec.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 계속 나와요, 이것도. 뭐, 기출문제 보니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냈어요. 또 요게 그대로 2차에서 나온다라는 얘기. 아주 잘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론할 때도 보면 그렇지만 늘 강조하고 나온다라는 거. 제가 누굽니까? 그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친다. 신화가라고, 저 신화가. 뭐 그런 것들만 맞춰내면 충분히 학교 갑니다. 걱정하지 마. 자, 67번. 다음 중 TLS의 보안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않는 것은 했습니다. TLS가 또 뭐예요? TLS 67번. 요걸 또 모르는 학생들이 67번 볼까요? 계속 나오길래 한번 해봅니다. TLS. 트랜스미션 레이어 시큐리티예요. 얘가 누구의 개선판이에요? SSL에. 개선판이고, 얘는 어디에서? 넷스케이프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넷스케이프사에. 개인 회사죠? 근데 이게 국제표준화되면서 TLS라고 바뀝니다. 국제표준이라고 합시다. 표준화가 되면서 TLS로 바뀌어요. 그대로 넷스케이프사의 명칭을 쓸기가 좀 그러니까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SSL로 생각해도 되고, TLS 나오면 이렇게. 잘 연결하십시오. 자, 1번. SSL을 대신하기 위한 차세대 안정통신 규약이다. 맞아요. 그죠? 그 다음 2번. 암호화에는 3개의 다른 데이터 암호화 표준, DES 키를 사용한 트리플 DES 기술을 사용을 하고, 그죠? 대칭키 사용한다는 얘기죠. 일단. 3번. 관용키 기반 암호화 시스템이다. SSL은 뭐? 데이터의 암호화는 물론 표준 쓰지만 일반적으로 TLS나 SSL은 공개키 암호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네트워크나 순차, 패킷 교환, 그리고 애플 토크 등의 통신망 통신 규약에도 대응된다. 그렇죠. 막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SSL은 아주 활용도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TLS지만 여기 문제는. 이제 6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68번. 자, 다음 중 행동학적 특성을 이용한 바이오인식 기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됐습니다. 자, 행동학적 특성. 우리가 생체 인증을 하는데, 뭐, 지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성. 행동학적이죠? 이거 안 움직이고 어떻게 음성을,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행동학적 특성이 맞고, 그 다음에, 얼굴인식. 야, 얼굴인식은 좀 아니네요. 그죠? 얼굴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얼굴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딱 정지된 상태에서 있어야지만 인식을 하지, 움직이거나 이러면 인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행동학정이 아니야. 생체 인증은 이지만. 3번, 키보드 입력. 당연히 행동학정이죠. 지문. 찍어줘야 돼.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6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69번. 다음 중에서 사용자 인증 기술에서 바이오인식 기술 요구사항이 아닌 거. 바이오인식 요구사항. 자, 1번 보편성. 그렇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인증 기술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성. 그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에도 나만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3. 수용성. 수용성은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어때? 시스템 개발 또는 해서 적용해서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그 어떤 시스템에 수용하기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4번 주관성. 개발마다 다 달라? 아니, 어떤 한 사람의 특성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편적인 것 중에 유일성이라고 그랬죠. 지문 마찬가지잖아요. 지문이 없는 사람은 없죠. 막 이상한 사람이죠. 없으면, 그죠? 있는데 각자 사람마다 다른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성은 틀려요. 주관성은. 자, 일단 보편성과도 배치되죠. 그래, 69번의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입니다. 자, 70번. 자, RFID입니다. 자,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와 판독기 사이에 사전에 약속된 형태의 무의미한 전자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불법적인 판독기가 태그와 통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RFID 태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법. 파, 나왔죠. 뭐라 그래요? 액티브 재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교통카드 같은 경우 마찬가지잖아요.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뭐 충전을 해. 예를 들어서. 돈 만 원 내고 충전하는데. 네, 교통카드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충전을 해. 충전을 해. 근데 옆 사람이 옆에다 딱 자기 카드 근처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같이 충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바로 해킹이지. 이제 해킹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RF 태그를 할 때 내 카드와 리더기 간에 아주 무의미한 전자파를 막 혼란스럽게 보내버려요. 둘만의 약속이니까 그걸 알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옆에서 해킹하는 사람은 그 주파수를 알지 못하니까 해킹을 못하겠지. 그죠? 주파수를 잡아내지 못하겠죠. 예, 그것을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이고 액티브 재밍이라고요. F, 액티브 재밍. 공격이 아닙니다. 공격이. 저는 2계층에서 스위치 환경에서 이제 뭐가 또 있습니까? 스위치 재밍 공격이죠. 스위치 재밍 공격. 그건 아니고. 여기서 RF의 태그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은 액티브 재밍.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71번. 자, 램포트의 일회용 패스워드의 안정성을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자, 이건 해시함수와 관련된 겁니다. 1번 공개키 암호화. 2번 키분배. 별 의미죠. 해시함수의 일방향성. 이걸 이용해서 램포트의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한 겁니다. 그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4번. 대칭키 암호화. 얘도 뭐 일반적인 얘기고. 다만 여긴 램포트의 일회용 패스워드 안정성이기 때문에 일단 7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2번. 다음 중에서 디바이스 인증 기술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디바이스 인증 기술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 보안성이 좋아요. 경제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탑재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호 연동성. 이걸 장점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죠. 장점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디바이스 인증 기술이 상호 연동의 특징은 될 수 있어요. 특징은. 특징. 인증의 특징이거든. 왜냐하면 보안성, 경제성, 상호 연동성. 근데 장점이 될 수 있기보다는 또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호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호 연동성도 이게 답이 되기는 좀 그래요. 요게 장점이 답이 되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키사에서 이걸 답을 뭘로 했는지는 뭐 공개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4번의 책임 추적성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시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뭐 책들이 하면 책임 추적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디바이스 인증 기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인증할 때 해당 장비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뭐 책임 추적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디바이스 인증 기술의 특징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책임 추적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 아닌 것을 하면은
상호연동성도 이게 틀린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단점이 될 수 있어서 7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상호연동성 3번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정답을 3번으로 해놓긴 했는데 4번 책임추적성도 한번 고려해보고 아, 참 애매합니다. 이 키사에서 답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인증기술의 특징이라고 그랬으면 문제가 딱 해서 4번으로 답으로 할 수 있는데 장점이 아닌 것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십시오. 그 이기적인 이론 교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72번은 일단은 3번입니다. 제 정답은. 자, 7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키 교환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자, 박스 보세요. 76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이 개발한 것으로 공개키는 하나의 정수와 한 개의 소스로 통신 직전에 통신 상대방과 공유하도록 해두고 다른 비밀키 전용의 숫자를 통신 상대방 양쪽에 각각에 가지도록 하여 이들과 공개키 수치를 사용하여 공통 암호화키용 수치를 산출해낸다. 이 대표적인 키 교환 알고리즘 솔직히 여기에서 보면은 뭐 키 교환 알고리즘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스노로하고 대표 선수 누구?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글쎄 이럴 때 물론 이거 찍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DPL만 밖에 없죠. 키 교환 데스 AES 시드 키 교환 알고리즘입니까? 아니죠. 암호 알고리즘이라 하긴 하지만 대칭 키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이잖아요. 2, 3, 4가 그다음에 이거는 찍는다는 얘기는 좀 너무 심한 얘기지만. 어림잡아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은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계속 나오고 또 1, 2회 계속 나옵니다. 2차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 박스 안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세요. 박스 안의 내용을. 자, 73번은 1번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입니다. 뭐 DPL만 하면 뭐, 그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아주 어떻게 보면 대부죠. 물론 실용화는 못 시켰지만 제안을 가장 먼저 했던 두 사람은 아닙니까? 자, 73번은 1번. 자, 74번. 다음은 DPL만 키 사전 분배 방식이다.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DPL만 키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로 뭐예요? 소수 P와 원식은 그 A, 그죠? GP 별표가 원소가 됨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는, 먼저 공개를 해놓고, 위에 그 73번하고 좀 연결하면 되겠어요. 점수 한 개의 소스를 공개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자, 또 그 B는 A의 인증서로부터 공개키 값 BA와 자신의 비밀키 AB를 함께 사용한 KAB를 계산하고, 위에 그 박스에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A는 B의 인증서로부터 공개 값 BB와 자신의 비밀키 AA를 함께 사용하여 KAB 값을 계산한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암호화 수치를 산출해낸다라는 게 나왔고, 73, 74번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이제 74번 같은 경우는 한번 해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거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키 교환 알고리즘 중에서는 이 대표 선수가 DPL만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옵니다. 또 나와. 또 2차에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 옆에다 보기로 적어주고 그걸 이용을 해서 설명하라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는. 이거하고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그것은 설명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너무나 복잡한 건 못 내요. 뭐 수학을,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 함수 주고 설명하라고 나올 수 있는. 꺼리가 돼, 지금. 세 단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참조. 그 다음, 75번. 다음 중, 전자상거래 요구사항과 해결 방법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전자상거래. 자, 1번, 인증.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하고 인증하고는 관련이 없죠.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식별. 패스워드로 사용자를 확인한다. 이건 뭘까요? 사용자 확인? 그게 인증이죠? 이건 좀 인증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 3번, 재사용. 거래된 서명 재사용 가능. 전자상거래에서 일단은 봤을 때 재사용은 불가능해야 됩니다. 서명에서는 재사용 불가. 하나의 문서에 서명한 건 그 서명을 다른 문서에 사용할 수 없다.
그게 그 전자서명 원칙의 재사용 불가 원칙이죠. 그 다음 4번 볼까요? 거래 당사자의 거래 행위 부인. 그렇죠.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제도 활용. 왜?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부인방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4번이 맞겠네요. 75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76번. 자, 다음 중에서 전자서명의 조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서명자 이외의 타인이 서명을 위조하기 어려워야 함. 그렇죠. 위조하면 안 되죠. 이게 변경 불가. 2번. 서명한 문서의 내용은 변경 불가능. 내용? 그것도 이거 변경 불가. 그죠. 위조 변경 불가. 그 다음 3번. 누구든지 검증할 수 없다? 아니죠. 서명 내용은 누구든지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왜 누구든지 검증 가능하면 또 보안에 취약할 것 같죠. 아니, 검증이니까. 여러분들 사인한 걸 아무도 못 보게 하면 안 되겠죠. 사인한 건 다 볼 수 있잖아요. 사인한 건 누구나 다. 그게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누구나 검증 가능. 이게 틀렸네요. 4번. 다른 전자문서의 서명으로 재사용 불가능. 이게 재사용 불가. 76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검증은 가능해야 된다. 다만 서명은 본인만 하고. 76번 정답은 3번. 77번. 정보를 암호화하여 상대편에게 전송하면 부당한 사용자로부터 도청을 막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암호화하면. 기밀성이죠, 이게. 하지만 그 전송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 그리고 부인 등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은 뭐냐? 1번 전자서명. 답 딱 나왔네. 그죠? 기밀성은 보장하지만 변조는 불가능합니다. 암호화로 해결이 안 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전자서명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OCS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온라인상으로서 어떤 인증서를 검색한다든가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온라인 서티피케이트 스테이터스 프로토콜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도 나오고. 3. 암호화. 암호화는 기밀성만, 그죠? 비밀성만 제공해 주는 거고. 4번. 커버러스 인증. 이런 것들은 중앙 집중적으로 대칭 키를 암호화해서 키를 갖는다든가 또는 토큰으로 인증해 줄 수 있는 이런 거고. 부인 방지나 변조를 방어해 낼 수는 없어요. 인증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7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전자서명. 자, 78번. 다음 중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최상위 인증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 이거 참 알면 쉽지만 이것도 이거 뭐라고 할까 했어요. 그런데 쉬운 건 뭐예요? 안에 뭐야? 등록기관이죠? 그 등록인증? 등록기관? PMI는 정책기관이에요. 그죠? PMI. 50, 좀 전에 얘기했죠? 온라인으로 인증서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 루트 CL밖에 없어요. CA 중에 가장 상위 단계 CA, 루트 CA.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키사, 한국 인터넷 진흥원. 지금 이 시험 주관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1회에 딱 나온 거야.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최상위 인증 기관은 뭐라고 한다고요? 루트 CA. Certificate Authority. 네, 잘 기억하십시오. 78번 정답은 3번. 그 다음 79번. 다음 기법 중 이메일 메시지 인증과 기밀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 79번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자, 79번 한번 봅시다. 이메일입니다. 우리가 전자서명하고는 또 달라요. 이메일, 일반 암호화와 이메일과 그 다음 전자서명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79번 같은 경우는 뭐야? 전자메일이죠? 전자메일. 이메일이니까 전자메일이요. 이메일일 경우는 다르다 이거지. 전자서명과. 자, 이메일일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기에서는 뭐가? 송신자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서명하고, 개인키로? 그러면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한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확인해? 그죠? 송신자의 개인키로 메시지를 서명을 하고, 서명은 좋아.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 어떻게 송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하면? 어떤 키로 얘를 열어봐야 되겠어요? 공개키로 암호했으니까 송신자의 개인키로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송신자 개인키로 어떻게 알아? 수신자가. 말도 안 되죠? 자, 2번. 수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에 서명하고, 수신자의 공개키 좀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서명한 확인은 수신자의 공개키로 해야 되겠지. 그냥 개인,
수신자의 개인 키로 해야 되겠죠? 자, 수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한다? 그러면 어떻게,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수신자의 공개 키로 메시지를 암호하고, 그러면 수신자의 공개 키로, 수신자의 공개 키로 메시지 암호가 서명하면, 수신자의 개인 키로, 목까지 메이네. 하도 기가 막히게 되죠? 말이 안 되죠? 3번. 송신자의 개인 키로, 개인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서명하면, 수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열어보고 어떻게 확인을 해요? 자, 맞습니다. 자, 4번. 수신자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서명하고, 그렇지, 개인 키죠. 수신자의. 그리고 송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메시지를 하면, 수신자의, 뭐예요? 잠깐만. 수신자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서명을 하고, 그죠? 송신자의 공개 키로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게 되면, 그렇죠? 해당 수신자에서는 개인 키로 서명한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수신자의 개인 키에 이용하여, 아니, 수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열어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나도 왔다 갔다 할 뻔했어. 그죠? 아주 1, 2, 3번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79번은 4번. 그래서 일반, 우리가 전자메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화와 일반, 자, 일반적인 이 암호화와, 그 다음 전자메일과, 그리고 전자서명. 이 세 가지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잘 확인하시고, 수신자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서명하고, 그리고 송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한다. 송신자의 공개 키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한다.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80번. 다음 중 선형 귀환 시프트 레지스터, 그걸 LFSR이라고 그래요.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선형 귀환 시프트입니다. 1. 유한 상태의 기계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주기 수열을 얻을 수 있다. 유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한 상태로 바뀌어서 나와. 시험에 나올 때. 잘 기억을 해야 되고. 2번. 선형 복잡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최소 다항식의 차수를 의미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뭐 거의 암기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선형함수. 선형 귀환 시프트 레지스터는. 자, 3번. LFSR의 선형 귀환 시프트 레지스터의 길이가 길면 쉽게 해독될 수 있다? 길이가 길면 어려워요. 해독하기가. 그것은 뭐 선형 귀환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암호에서는 왜 그럴까요? 키의 길이가 길면, 그죠? 당연히 해독하기가 어려워. 그러기 위해서 키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겁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LSFR의 길이 중 최소의 길이를 선형 복잡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80번 같은 경우는 1, 2, 3, 4번 다 좀 잘 좀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1회에 어떻게 한 번 이 LFSR이 나왔어요.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3과목 어플리케이션, 아니 참, 제4과목 정보보안 일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한 과목도 끝나는데 힘들었고 해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제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를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